자동차 뚜껑 열고 풀렁 뒤파고 그래! 닫으면 끝? 얼마나 조용해! 프로는 길게 프롤롱 No equal in the world 자, 이 차량은 아우디 A8입니다 저희 영상에 보면은 A3부터 A3, A4, A5, A6, A7까지 전부 다 있는데 A8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주일 데일리카 리뷰가 없어서 사실 A8 할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7시리즈를 또 리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와 어떻게 보면 또 경쟁 모델인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중고가도 비슷하게 OTFSI고요 6기통의 가솔린 모델이고 꽈트로가 들어가 있는 롱바디 모델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유했었던 벤츠 S클래스 요거와 또 경쟁 모델이죠 현행 S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현행 S클래스는 너무나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신형으로 나온 것이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쟤랑 경쟁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쟤 있죠 쟤 뒤에 마이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제 S 쟤랑은 경쟁 붙이면 안됩니다 요런 애들하고 경쟁 붙여야지 요런 애들 얘랑 경쟁 붙이면 모든 차들이 철저히 까이는거죠 이 A8이 풀체인지 신형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느정도 해볼만 하겠지만 요거 바로 이전의 S클래스 같은 경우에 W222 모델이죠 또 그 모델을 제가 또 2년 가까이 또 타지 않았겠습니까 클래스의 느낌은 요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아우디의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앞에 HUD 있고 일반적인 A6나 A7 모델들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시동을 끄면 싹 하고 저절로 들어가 버리는 닫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뱅의 롤립선에 오디오 트위터가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싹 하고 올라오는 그 느낌 딱 시동 걸면 저거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내가 봤어 뭐 플래그십 세단답게 승차감이 그냥 보들보들합니다 굉장히 진동을 잘 걸러주고 갑니다 그래야지만 요렇게 뒷좌석에 사장님이 앉아계실 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시승차를 받은 첫날부터 장거리를 뛰고 있거든요 속초에 출장이 잡혀있어서 바로 장거리이기 때문에 또 검아웃 하나 넣고 속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굉장히 강원도 쪽에 많이 가나봐요 아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힙니다 I'll be there if you reach out to me 오늘 무슨 행사입니까? 오늘 저희 볼보 자동차가 준비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마련했고요 아, 어떤 차를? 올해 신차 출시한 XC90, XC40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S60, V60 크로스컨트리까지 총 4종이랑 거기에 이제 저희 메인 모델들 S90, XC60까지 총 6종류의 차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카 크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매번 드렸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SX40부터 XC90까지 모든 전차 중에서 TMM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볼보 카셉 저희 다 이제 OTA로 업데이트 되고 하니까 최신의 디지털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적용이 되었다 이런 저희 트림별 뭐 구분도 짓지도 않고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니까 고객분들은 항상 최신의 그런 차량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은 속초에서 최신형의 볼보를 타고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날입니다 진짜 스웨덴 날씨처럼 비 오는 것까지 재현한 진짜 볼보 칭찬합니다 25번 오 CC는 처음인데? V60 B5 크로스 컨트리 차량이네요 안 그래도 인스타로 무지하게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 똑같은 차네 이제 순수 내연 안 나와요 완전 내연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하이브리드라고 써있죠 딱 복합 9.9 도심 8.7 야 박스터도 이 정도는 나오잖아 8.7 그쵸 근데 얘 무겁고 크고 가벼워도 네 차는 절대로 이 연기는 안 나와 너가 운전하니까
돌보는 모든 전 라인을 리뷰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타오고 정말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딱 타지 않은 차, 시승하지 않은 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CC. 사실 우리가 흔히 외건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외건 형태의 차량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판매량은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 영상에 리뷰가 있었던 S60하고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볼보의 안전성과 탄탄함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요 T맵 있잖아요. T맵 이 모든 것들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T맵부터 시작해서 플로우라고 음악 듣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SK텔레콤하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순정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왜 이거 있잖아요. 아리아 요런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게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뭐 이전하고 동일하지만 이 안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볼보는 타면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말 많이 안 하고 뭐 화려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듬직한 그런 진국 같은 그런 자동차로 따지면 딱 볼보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타고 다니면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냥 뭐 어디 꼬라박아도 안 죽을 것 같은 왠지 볼보 차를 사는 오너들은 썬팅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면 안 될 것 같아. 썬팅을 짓게 하면 안전을 위해서 뭔가 안 좋으니까 AS 센터 들어갔다 오면 썬팅지 다 벗겨놓거든. 왠지 그런 느낌? 그만큼 안전만을 생각한다. 안전 위에는 다른 거 관심도 없다. 이런 엠포테인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렇게 손 같은 거로 작동하다가 운전에 방해가 돼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운전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한쪽 손 자꾸 뛰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사실은 볼보를 타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 사실 타고 온 A8하고는 너무나 양극 방향에 있는 차기 때문에 A8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승차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을 위한 차잖아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만큼의 또 진실로 공간이 있고 승용차로 쓰기도 딱 좋고 딱 볼보만의 색깔이 너무나 강렬한 그런 놈이거든요. 이런 바다에서 서핑 같은 거 즐기시거나 이런 데서 뭔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차긴 한데 저는 이런 데서 막 TBT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XC60이 제일 좋습니다. 이 호텔은 사실 예전에 왔던 호텔과 똑같은 호텔이기 때문에 네 이렇습니다. 와, 야식이 준비되어 있네. 사실 오늘 아이폰 14 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출시가 된 후로 한 1주나 2주 이후에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출시일이 오늘인데 저는 이제 어제 밤에 가서 일단 받아왔거든요. 딥퍼플 색깔. 전에 쓰던 건 요놈이거든요. 전에 쓰던 건 13% 네, 13%에서 14% 와, 카메라 크기 커진 거 실화냐? 아무래도 에어그립을 판매를 하면서 핸드폰 기종이 나올 때마다 전 핸드폰 기종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 돈 내 산에서 일단은 지금도 보시면 카메라 섬이 커졌어요. 그래서 에어그립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네모난 이 부분이 얘가 더 커졌습니다. 더 커져서 잘못하면 여기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요거를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어제 오늘 한 200km 정도 탄 것 같거든요. 뭐 속초까지 내려오면서 250km, 300km 가까이 탄 것 같은데 되게 편안합니다. 뭐 2급세 차들이 더 그렇겠지만 일단 롱바디라 휠베이스가 넓어서 더 편안한 것도 있고, 속초까지 오는데 이 구간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 뭐 쫙 뻗은 되게 뭐 부드러운 스무스한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도로도 좀 약간 범피한 구간도 많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방지턱도 되게 많았고 저 골목을 들어오면서 좀 그런 구간이 많았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예상했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이 또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 차량에 대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무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이폰 14를 세팅한다고 중요한 건 여기 이 커진 이 이따만한 이 카메라 섬이 이 에어그립에 잘 들어가느냐. 자, 일단 잘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야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런 핸드폰의 신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 에어그립 맥에 쌉 가능.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 생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요 젤리 케이스 얘 껴서 여기는 뽁뽁이 요거 빼고 요 놈을 붙여서 쓰기 때문에 사실 뭐 카메라 섬 걸릴 걱정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당연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A8 자율주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쭉 뻗은 도로를 10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 차선 중앙을 어느 정도 잘 물고 가고 있습니다. 약간 커브 손을 한번 놔보면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볼게요. 조향을 잘 할 것이냐. 조향을 잘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건 일단 뭐 앞차간과의 거리를 잘 조절을 하고 차선을 잘 유지해 주는 건데, 물론 앞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차가 급차선으로 어떤 차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타겟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BMW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차선 중간에서 잘 유지하는 그 능력은 탁월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특히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장거리일 때 요런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개꿀이거든요. A8 4일째입니다. 단점을 이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플래그십 세단치고 뭐 가격 대비 이렇게 큰 단점이 있는 모델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A8도 단점이 거의 없는 차로 유명하긴 하잖아요. 굳이 말을 하자면 이런 부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주행 옵션은 굉장히 좋은데 저기 지금 가운데 보시면 BMW나 아니면 테슬라 그리고 현행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나 여기 앞에 있는 정보창에 내 차량과 주위의 옆 다른 차량, 그 다음에 앞에 뭐 바이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우디가 가운데 이제 앞에 차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앞 차량과의 관계만 보여줍니다. 주위의 다른 차량들과의 관계는 옆에 뭐 선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만 해준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앞에 이 와이퍼입니다. 이 와이퍼가 소리가 안 그래도 좀 이제 삑삑삑 삐빅 다다닥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제가 하도 소리가 나서 임시방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좀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약품을 조금 이제 넣어놔서 워시액 통에다가 넣어서 그 워시액을 사용하면은 앞에 있는 유막이 조금씩 벗겨지게 하는 그런 제품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하고 있는 걸 살짝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음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품 와이퍼는 고무기 때문에 와이퍼 자체가 소음이 어제 올라오는데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강릉 가서도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구형은 괜찮은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럭스블레이드가 맞지도 않습니다. 어댑터가 호환되는 게 아직 없어요. 요거 A8 호환되는 어댑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요런 거는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플래그십 세단에는 좀 돈 좀 써갖고 독일 차들이, 아니 이제 모든 제조회사들이 써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네시스는 앞으로 실리콘 와이퍼를 정품 와이퍼로 쓰겠다라고 어느 정도 정보를 듣기는 했어요. 아직 상용화 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고무로 된 와이퍼는 아니죠. 이미 좋은 신제품에 실리콘이 다 개발이 되어진 상태에서 제조회사들이 그냥 쓰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깔 게 없습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을 하면 이만한 차가 없어서. 아우디의 꽈뚜로는 눈길에서보다 빗길에서 훨씬 더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A6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길에서 정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양 옆에 차들 안정감 있게 그 차들을 쫙 하고 치고 나갈 때 그 기분은 진짜 상쾌하고요. 사실 이 길을 제가 스키장을 한 10년 다니면서 매일같이 정말 수천 번을 와본 그런 도로인데, 보통 이런 빗길에서 제 차 8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력을 줄이면서 돌게 되거든요. 속도를 줄여야지만 약간 뒤가 흘려나가면서 또는 약간 털리면서 그런 도는 느낌을 몇 번 느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냥 한번 코너를 감아볼까 하고 싹 감았는데 아주 무리 없이 그냥 돌아나갑니다. 전륜 기반의 사륜이냐 뭐 후륜 기반의 사륜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항상 비 오고 항상 눈 오고 뭐 이런 도로에서는 진짜 쿼트로 시스템이 최고네요. 특히 A8에 들어가는 이 쿼트로 시스템은 가장 최신의 가장 최지병 기술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트로는 한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닐까. 제가 비스키 브랜드 우리 블랙피디에게 지금 한 4개월? 네, 한 4개월 정도 무슨 홍보대사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열심히 제 SNS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열심히 홍보를 했고, 오늘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피디 페스티벌이라는 거 하거든요. 페스티벌? 가로수길에 한 5층 정도 되는데, 그럼 막 보시면 막 이런 곳에서 저 방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면 칵테일이 있어요. 그럼 칵테일 같은 거를 먹고 뭐 하면 이렇게 많이 먹고. 진저랑 파출리 그리고 배주스 블랙피디고로 이제 카카만 칵테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롱티랑 이건 뭐예요? 둘 다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서 탄산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MBTI 칵테일 같은 경우는 강한 탄산을 위해서 이제 주입시키고요. 여기가 실제로 있는 곳이죠? 네, 티세트라고 해서 청담동에 있고요. 압구정 로데오역 앞에 있는 티 칵테일 전문가입니다. 주소는 청담동 83-13번 지고요. 하나도 맛있고 아름다운 티 칵테일 바입니다. 놀러 오세요. 할인해드릴게요. 편집해야지. 사실 운전해야 돼서 맘만 혀만 대볼게요. 혀만 약간 쌍화탕 맛 나는데? 맞아요. 몸 좋아지는 느낌의 칵테일이네. 갑자기 비가 와서 비 안 왔으면 여기서 좀 시원하게 마셨을 텐데, 제가 사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글램피디 이거 홍보 활동하면서도 위스키를 잘 몰라서 거의 다 하이볼 만들어 먹었답니다. 거의 12년 산 2병, 15년 산도 한 2병, 18년 산은 1병, 요렇게 지금 한 4달 동안 마셨는데 18년 산으로 하이볼 마시니까 진짜 맛있어요. 단 주변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너 미쳤냐, 지금 18년산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먹냐 뭐 이런데, 솔직히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닌가?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램피디 그랜드마스터 배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네. 비싼 위스키로 하이볼 만들어 먹으면 안 되나? 우리 아, 사람들이 뭐가 하지? 아니 그 다 취향이고 어떻게 마시는지 본인의 취향이 기호니까요. 네. 꼭 어떤 술은 어떻게 마신다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스타일로 자유롭게 맛있게 즐겨주시면 돼요. 근데 비싼 위스키로 하이볼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던데? 아우디 태안 모터스 도곡 전시장 왔습니다. 누구신지?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강기현 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그 22년식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뭐 바뀐 게 있나요? 일단은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릴의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아. 후면부의 라이트도 네, 좀 달라졌습니다. 아, 앞에 라이트가 달라졌구나. 약간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발 마사지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발 마사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휠도 바뀌었고요. 네, 60에만 들어가던 휠이 60 휠인데 업그레이드 됐네. 여기도 뭔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살짝 변한답니다. 이제 차 저기 뭐냐 잠금 해자고 열게 되면은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림 그려주고 아우디 마크 나오고 벽에다가 쏴주고 막 그런 게 나와. 아, 빔 프로젝션. 22년식 저거 오 TFSI 예. 저기 출시가가 얼마예요? 출시가가 이제 개소세 인하 후에 1억 5,700 정도 된다고. 1억 5,700? 예. 제일 중요한 게 출고 바로 되나요? A8? A8 22년식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예. 지금 저거 사시는 분들은 빨리 출고 받아서 빨리 타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프로모션 이런 거 하면 7시리즈 가격하고 거의 똑같네. 예. 아우디 딜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약간 좀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몇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본 결과로는 한 10% 정도의 할인율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그 차 가격이 2022년식이 가격이 조금 올려서 1억 5천 몇백 대가 되면 A8을 지금 OTFSI를 지금 이 시기에 그 가격에 그 A8을 사면 호구입니다. 지금은 신차가 출시가 많이 안 되고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중고차 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쯤 해갖고 한 20% 정도 해서 예를 들면 1억 2천 중반 중후반 때 이렇게까지 출고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 급하신 분들이 아니면 당장에 출고는 가능하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영상의 제목 자체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선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었던 그 시기는 9월달이었고 9월달만 해도 21년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15% 이상 할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년식이 들어오면서 10%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7시리즈 완전 풀치인지 신형도 풀리는 이 시기에 A8이 할인 안 하고 이 가격으로 그대로 팔 리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이제 풀체인지 7시리즈가 막 인도가 되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물량이 풀리게 될 것이고 그럼 A8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판매량이 이제 얼어붙을 것이고 그렇다면 할인 말고는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아우디의 할인폭이 예전 같은 20% 이상의 할인폭이 분명히 갈 거예요. 아마 내년 초 정도 요 정도면 분명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안모터스 도곡전시장 그 딜러 있죠. 딜러 찾아가서 시승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폭이 커졌을 때를 매달 알아보시면서 커졌다 싶으면 그때 바로 계약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A8을 염두에 두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할인 소식 나오면 그때 사야지 라고 기다리시면 아시죠 여러분. 할인 소식 여러분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이 차를 노리고 있었던 그 시점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때 들어가면은 늦습니다. 더 오래 걸리거나 아예 판매가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상이나 시트 색상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건 딜러한테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바로 당일날 바로 문자를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저보다도 빨리 실제로 사실 고객들한테는 빨리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 가격도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AS 기간이 끝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대고 AS 기간이 끝나지 않은 한 2년 정도 된 그런 차량들은 9,000에서 1억 그 사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반도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출고가 많이 안 되어지는 이 시장에서는 지금 중고 가격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시승을 하고 노리고 있다가 가격이 빠졌을 때 바로 사시는 게 좋겠다. 주행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아우디를 사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 중에서 자동 모드로 선택을 하고 대부분 타시거든요. 저도 이전에 뭐 A3나 A4나 A7 같은 거 시승을 할 때도 자동에다가 놓고 시승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에 뭐 차가 알아서 느린 구간 저속 구간에서는 그거에 맞는 세팅으로 그 다음에 고속 구간에서는 그거에 맞는 세팅으로 아무래도 차가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 차를 받았을 때 맨 처음에 자동 모드로 놓고 운행을 했었고 한 3일 4일 정도 됐을 때까지 느꼈었던 건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
그래서 저는 중간에 느꼈던 게 아, 6기통의 한계라서 그런가? 이렇게 차량 크 차체는 6기통의 어떤 한계 때문에 조금 버거운 느낌인가? 엔진이 왜 이렇게 이 차를 잘 못 끌고 가는 느낌이 들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우디가 일부러 A8이라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에다가 그렇게 세팅을 했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드라이브 셀렉트를 자동이 아닌 승차감 모드로 옮겨지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6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반응이 좀 즉각적이라 그랬잖아요. 국산차처럼 일반 시내에서 밟으면 밟은 대로 톡톡톡 튀어나가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승차감 모드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밟으면 뭐 다이나믹 모드로 어느 순간 전환이 되어지면서 가는 거겠죠. 그에 대한 이질감이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갭이 크지 않아가지고 잘 못 느꼈는데, A8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차감 모드에서 다이내믹 모드로 왔다 갔다 전환을 하는 그 구간의 갭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초반에 밟았을 때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은 퍽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적인 저속 구간이나 길이 막히는 구간이나 시내 구간에서는 굉장히 승차감 있게 가다가 제가 이제 액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하면 그때 다이나믹이나 뭐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면서 가는 그 중간에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딜레이 기간이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 50, 60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액셀을 확 전개해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뭔가 터보가 터지는 기간까지의 느낌이 너무 확실하게 나서, 여기 있는 제 차 8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로 가다가도 누르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확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갭이 너무나 크다고 할까? 왜냐하면 이런 스포츠카 같은 악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의 기본적인 표준 세팅보다도 더 부드럽고 초반 가속감이 좀 떨어지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느낌 때문에 얘는 더 차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야 될 걸 머리 염두에 두고 승차감 모드로 처음에 다녔을 때 그 갭을 생각해버리니까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안 나가지? 라는 생각 계속 들었던 거죠. 솔직히 저희가 이 차량을 가지고 뭐 어디 서킷을 달릴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승차감 위주로 달리게 되잖아요. 기본적인 그 플랫한 그 세팅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전혀 속도나 어떤 파워가 딸리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모드로 두다가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기아 랩을 밑으로 탁 치면 S 모드로 바로 가는 거. 이거 같이 이제 막 이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탁 치면 S 모드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안하고 원활하게 아우디 A8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비도 굉장히 좋았고요. 7km 밑으로 떨어진 적 없습니다. 트리컴퓨터에 아마 8점 몇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고속 위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사실 7시리즈보다도 사실 저한테는 더 만족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S클래스가 아닌 이상은 전하면 7시리즈보다는 요 A8이 조금 더 뭐 가격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따져보기도 하겠지만 일단 스타일 자체가 매끈하고 깔끔하면서 필요한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이 레이저 라이트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밝혀주는 그 로직의 느낌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럭스님 요차가 사실 할인을 받으면 뭐 비슷한 가격이 될 거예요. 만일에 8시리즈가 좋으세요? 뭐 A8이 좋으세요? 플래그십 세단이 좋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건 제가 타고 다니기 좋다.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 스타일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 스타일에 맞추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방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is it so hard to just be honest? Why is it so hard to speak the truth?